1980년 5월 광주의 정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원동력을 만들어냈고 그 원동력으로 우리는 지금 찬란한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5.18 광주민주화운동이 더 이상 아픔의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모두에게 기억되길 바라고요. 우리의 전통예술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, 광주를 대표하는, 그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대표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었고 이제 대동이 그 중심에 서 있게 된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. 이번 대동 공연에서는 춤이라는 비언어 예술이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, 그리고 그 공감 능력의 힘을 가지고 우리만의 몸짓을 전 세계와 소통해보고 싶었고요. 이번 제작된 대동춤으로 5.18 광주민주화운동의 횃불이 전 세계의 평화의 불꽃으로 더 퍼지게 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.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악의 새로운 가치를 열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대동 시리즈입니다. 이 대동 시리즈가 그동안 두 번의 공연을 통해서 우리 전통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또 문화전당의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. 올해 세 번째 대동춤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창제작 동영상 콘텐츠로 선보입니다. 힘든 시기에 희망과 감동 가득한 대동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